내가 힘을 많이 줘서 공을 세게 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. 헤드 스피드가 증가되기는커녕 내가 낼 수 있는 스피드보다 오히려 더 감소돼서 흔하게 치킨 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. 어떻게 하면 팔 말고 임팩트 직전에 헤드가 튀어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? 방금 했던 드릴을 충분히 하고 풀스윙을 해보시면 스피드가 증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LPGA 5분 레슨. 안녕하세요. LPGA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. LPGA 프로페셔널 클래스 A 도우정입니다. 오늘은 임팩트 순간의 파워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임팩트 파워를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그 힘의 탄성을 최대한 헤드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임팩트 순간 파워를 늘릴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, 내가 힘을 많이 줘서 공을 세게 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. 우리가 공을 칠 때는 내 손으로 직접 치는 게 아니고 손으로 골프채를 잡은 다음에 이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공을 빠르게 가격해서 나오는 그 스피드가 우리가 골프를 칠 때 필요한 힘인데요. 그런데 내가 팔에 힘을 잔뜩 주고 팔만 빠르게 휘두르면 골프채는 막상 내 손의 스피드를 따라오지 못해서 헤드 스피드가 증가되기는커녕 내가 낼 수 있는 스피드보다 오히려 더 감소돼서 거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죠. 최대한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스윙과 팔을 빠르게 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팔에는 힘을 빼고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한 스윙이고요. 이번에는 팔만 빠르게 지나가는 스윙을 보여드릴게요. 팔만 빠르게 스윙을 하니까 임팩트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비거리도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. 그 이유는 팔의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면서 헤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임팩트 위치를 같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팔이 많이 지나가면 헤드는 계속해서 뒤쳐져 있겠죠. 임팩트에 가까이 올수록 헤드가 치고 지나가주면서 빠르게 내 손보다 먼저 원을 그려주는 이런 동작이 임팩트 정확도도 높여주지만 우리의 헤드 스피드를 많이 증가시켜주는 거거든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골프 칠 때 필요한 힘은 내가 헤드를 얼마나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 그 스피드지 내 몸 안에서 힘을 이렇게 주고 힘만 가지고 스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 스피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팔의 모든 관절에 힘을 빼서 일단은 낭창낭창하게 휘둘러지는 그 느낌을 찾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으로 이용해야 되는 게 우리 이 샤프트의 탄성을 잘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. 아, 내가 어떻게 하면 팔 말고 임팩트 직전에 헤드가 튀어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?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천천히 다운스윙을 절반만 진행을 해주실 건데 이때 손의 위치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내가 테이크백을 했던 것처럼 낮은 위치, 팔이 그냥 축 늘어진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저는 양손이 허벅지 정도 높이에 있겠죠? 자, 이 상태에서 손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 서서히 반동을 주면서 헤드를 빠르게 튕겨가는 연습을 몇 번 해줄 건데요. 이 연습을 잘못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.
팔만 빠르게 가려고 하니까 임팩트도 약간 빗맞는 소리도 들렸고 거리도 잘 나지 않았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제 왼팔이 몸보다도 헤드보다도 더 빠르게 혼자 지나가서 이렇게 흔하게 치킨 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. 왼팔이 많이 당겨지는 이런 모션이었기 때문에 헤드 스피드는 날 수가 없죠. 계속해서 팔보다 뒤쳐져 있는 상태로 스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금 했던 드릴을 충분히 하고 풀스윙을 해보시면 스피드가 증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팔이 재미없게 같은 속도로 지나가지 않고 임팩트 직전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헤드가 더 손보다 빠르게 튕겨갈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한 게 보이시죠? 오늘은 저와 함께 임팩트 순간 헤드 스피드를 늘려서 파워를 많이 실어주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2주마다 공개되는 LPGA 팁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. LPGA 코리아 채널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